한 거나 자살은 자살이에요. 오늘 이렇게 죽어버린 그것을 여기에 찾아온 이 소년은 자기가 그렇게 한 것처럼 죽여달라고 해서 죽이고 내가 이걸 가져왔습니다. 굉장히 칭찬을 받고 자 영웅 대우줌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 생명이 가버렸어요.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. 사건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대로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. 사건을 자기한테 유익하도록 몰아붙이는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. 사실은 역사 속에서 사실로 읽어나가야 합니다. 오늘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다윗이 행동한 것, 자 이러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살려고 무척 애쓰고 애쓴 다윗이었습니다. 심지어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짓고 싶어서 마음 애타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으로 족하다.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손으로 성전 짓지 말라. 그래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였던 것입니다. 자, 이런 가운데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. 하나님께서 다윗을 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을 그렇게 했어요.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가게끔 다윗이 다 행동했느냐? 오늘 다윗의 추한 모습을 한번 들먹거려 봅시다. 어느 날 전쟁이 났는데 전쟁터로 다 나갔어요. 그런데 왕궁에 앉아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게 연못에 목욕을 하는 아주 이쁜 사람이 있었어요. 그 불렀어요. 목욕을 한 그를 불렀어. 육체 관계를 했어요. 그런데 아기가 생겨버렸네. 아기가 생겼다 그러니까 그의 남편을 불러오고 전쟁터에 있는 걸 불러오게 했어요. 불러오게 해서 그 남편을 그날 저녁에 너 오늘 수고 많이 했다. 이번에 수고 많이 했다. 오늘 내 집으로 가서 좀 쉬어라. 그래 다윗이 생각하기로는 요날 저녁에 다윗이 이제 저를 우리아를 그 집으로 보내가지고 보면은 우리아가 밤에 잠을 자다가 그래서 아기를 가렸다. 그렇게 홀라당 뒤집어 씌우려고 한 거예요. 그런데 우리아가 가지를 않았습니다. 집에 안 들어갔어요. 왜 안 들어갔냐. 결국 그 우리아는 전쟁터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 가서 죽게 만들게 하는 이 다윗이었습니다. 다윗의 행동이 얼마나 고약합니까? 하나님께서 평가하기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이 다윗이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 다윗은 못된 짓을 한 거예요. 남의 아내를 유부녀를 취해다가 그 뭐요? 강간한 거예요. 그래 아기가 서니까 그 남편을 죽게 만들어 버렸어. 참 고약합니다. 그 남편 죽고 나니까 이제 데리고 왔잖아요. 데리고 왔는데 그 아기가 그냥 죽습니다. 그 다음 태어난 아기가 누군가니 솔로몬이었습니다. 하여튼 다윗이 이러한 일들을 저질렀느냐 하면은 또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백성 한 백전백승
나가기만 하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. 그냥 이겼습니까? 상대편을 죽이는 거예요. 죽여야 돼. 우리 군대가 이기는 겁니다. 그렇게 피를 많이 흘렸어요. 또 그것뿐인가요? 그 이전에 제일 첫 결혼을 한 것은 어떻게? 사울이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죽이느냐. 도대체 죽일 자주가 없거든요. 그래서 가만 보니까 자기 딸하고 연애하고 있거든. 그러니까 야 됐다 결혼시키겠다. 대신 뭘 가져오라고 했는가 하니 네가 가져오는데 100개를 가져오라고요. 그 100개가 뭐냐 뭐 좀 뭐 추한 얘기 같지만은 남자 성기 100개 가져오라 이거예요. 근데 다윗은 100개 가져가기 위해서 200개를 그냥 200개 그냥 남자 서 있는 남자 성기를 잘라가지고 왔겠어요? 그 사람을 죽여야 하는 거지. 그러니까 200명을 죽여서 200개를 가지고 왔는데 100개 가져오라고 해서 100개 갖다 줘서 그렇게 결혼한 사람이에요. 그 보면 다윗은 도대체 고약한 사람 중에 고약한 사람이에요.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.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? 그 짓을 해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겠습니까? 아니에요. 다윗은 잘못하기도 엄청 많이 잘못하지만은 그 잘못한 가운데 책망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멈추지 않고 내일이 없어요. 그 순간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다윗이었습니다. 할렐루야. 잘못을 이따가 내가 기도 시간에 다음 기도 시간에 내가 그 잘못 회개해야지. 그게 아니에요. 잘못하기도 수없이 잘못하기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잘못을 지적하면 곧바로 다윗은 회개하는 다윗이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던 것입니다.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.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. 괜히 옆 지나가는데 눈 흘겨보고 미움의 싹을 다 튀어나왔습니다. 또 뭐 누가 턱 지나가다 스치기 말면 그냥 째려봅니다. 그러면 째려보는 걸 쳐다보고 왜 째려봐 또 이렇게 시비합니다. 그 큰 죄악은 아니에요. 그런데 그 자그마한 그것이 자꾸 쌓이게 되면 엄청난 죄악으로 변질되어 버려요. 그래서 한국 속담이 있잖아요.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. 그 자그마한 일을 잘못하다 보면 엄청나게 큰 잘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. 소도둑 보고 잡아가지고 내 왜 그 집 소를 훔쳐갔어 엄마? 그러니까 하는 말 아니요 나 소 안 가져왔어요. 그저 새끼토막 하나 있는 걸 주워서 어떤 그 새끼토막 끝에 그냥 그 녀석이 따라왔네요.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고 어떻게 해서든 핑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. 이 다윗과 같이 잘못을 지적하면 예 잘못했습니다 곧바로 회개하는 이 다윗 하나님께서 보십니다.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습니다.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잘못을 바로 지적할 때 잘못을 뉘우치는 자에게는 판검사도 그것을 참작해 준다는
얘기를 듣습니다.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. 한 평생을 그냥 죄악과 함께 살인하고 죽이고 훔치고 강도질하고 하던 이 강도가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갑니다.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매달려서 죽어갑니다. 그러면서 예수님께 예수님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그 한마디 회개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 안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셨습니다. 낙원에 이르리라 하셨습니다. 아담이 어땠습니까? 네 어떻게 거기서 선악과를 따먹었냐? 아니요. 내 와이프가 주워서 내가 먹었어요. 하와이에 가서 너 먹었냐? 그랬더니 아니요. 뱀이 나를 꼬셔서 먹었어요. 전부 죄를 그냥 남에게 다 집어던지는 거예요. 나는 괜찮고 나는 아니었고 나는 어렵고 그 꼬임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. 이거예요. 하나님께서 그 용서 안 하셨어요.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받았습니다. 오늘 나의 작은 그 실수, 작은 것 순간순간 회개하고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다라 하시지만 핑계하면 사업이 실패한 건 실패한 건데 왜 너 사기쳐서 아니에요. 사업에 실패한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사기쳤어요.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.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.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작은 것에서 아예 네 왜 눈 헐겄냐 아이고 죄송해요. 내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싹 다 자랐어요. 요 싹을 딱 끊어버릴게요. 그러한 순간 그래도 또 잘못할 수가 있어요. 잘못하기 위해서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살다가 보면 또 실수할 수가 있어요.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다윗은 잘못하기를 그 수없이 많이 잘못하였지만은 그때마다 다윗은 회개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. 다윗이 잘못한 그것을 내놓으면 그 잘못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한 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회개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다면 나에게도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회개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지금은 성도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와 성령에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를 숙인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 순간순간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내 마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. 아멘. 감사합니다.